어쨌든 남을 위해서 빌어주는 게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인데, 어머니가 자식이 너무 안 풀리고 있었잖아. 얼마나 남 앞에 말 못하고, 내가 남도 빌어주는데 얼마나 마음에서 그랬으면 더 빌었겠어. 그쵸. 엄마가. 그러니까 어머니의 공이 나는 내가 봤을 때는 한 반? 앞으로 이제 송가인 씨가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진짜 밀약 사람에 올랐잖아요. 앞으로 운세가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. 네, 내가 뭐 이 사람이 아, 나쁘다 좋다 이거를 떠나서 난 조심했으면 하는 거를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. 네. 지금 현재에서 어느 정도 자리 위치는 내가 마련을 했지만 송가인 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조금 조심을 해라. 해주고 싶어. 사람 덕이 없어. 이러려면은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. 네. 그래서 같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또 온다고. 근데 그 시기가 왔을 때 나는 그 시기가 내년, 후년 이렇게 봐지거든. 네. 근데 그때에 그 선택을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했으면 좋겠다. 그리고 앞으로 인기는 평탄하게 그 인기는 갖고 간다고 보거든. 네. 그리고 어느 정도 어머니가 또 많이 닦아주시고. 그쵸. 또 나도 같은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자녀잖아. 그쵸?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진짜 누구보다도 누구보다도 크지. 선생님이 딱 짚어서 말씀해 주신 게 사람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,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사기 약간 이런 거였어요? 나는 내가 봤을 땐 그래. 그 일하는 가운데에서는 직업 자체가 그렇잖아. 지금 내 뭐 가수를 하고 있지만 어디에 뭐 매여 있든지 뭐 이런 게 기획사에 뭐 매여 있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. 네. 그랬을 때 내가 봤을 때는 바깥 하는 시기가 자꾸 올 것 같거든. 소속사를. 아, 네. 그때 조금 조심을 해라. 송가인 씨 같은 경우는 누구나 알겠지만 이제 어머님이 무당 같은 무당이잖아요. 그렇게 되면은 이게 송가인 씨가 갑자기 일약 사담에 오르는 거에도 영향이 있었던 거겠죠, 선생님? 있지. 어쨌든 남을 위해서 빌어주는 게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인데, 어머니가 자식이 너무 안 풀리고 있었잖아. 네. 얼마나 남 앞에 말 못하고 내가 남도 빌어주는데 얼마나 마음에서 그랬으면 더 빌었겠어. 그쵸. 엄마가. 그러니까 어머니의 공이 나는 내가 봤을 때는 한 반? 반.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? 뭐 구설수라든지 아니면은 인성 문제라든지. 나는 근데 송가인 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내 관리는 내가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.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가 뭐 겉으로 볼 때는 손해 보는 것 같아도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.